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기타 작업의 차트라고 저장된 예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결과 차트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제 시트에 나이하고요. 고객 비중, 매출 비중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문건 가로막 대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B12부터 I27 영역에 배치하라고 했고요. 이제 이렇게 작성한 차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데 차트 레이아웃은 4번으로 차트 스타일은 26번의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새로 항목축에 대해서는요. 항목축에 대해서는 축 레이블의 낮은 쪽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바깥쪽의 도형 스타일은 미세 효과의 검정 어둡게 1번이란 서식을 적용할 겁니다. 차트 제목은 연령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전체 차트 영역에 대한 글자 크기는 12, 그 다음에 위쪽에 매출 비중은 붉은색, 고객 비중은 파랑색 계열입니다. 라고 위쪽에 범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서식 작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는데요. 인쇄할 때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용지 방향은 가로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닥글을 삽입해서요.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1페이지면 1, 2페이지면 2라고 숫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 가셔서요. 기타 작업 차트라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예제와 그 다음에 유형 정답 시트가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제 시트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위치가 B3부터 B8까지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8, 그 다음에 F3부터 F8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시면 우리 문제에서 가로막 대형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가로막 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근 가로막 대형 클릭하시면 차트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작성된 차트를 옮기시는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를 B12셀에 맞춰 놓으시고 먼저 오른쪽 하단의 크기를 이용하셔서 I27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B12셀, I27셀까지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고요. 차트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4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서 2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선택합니다. 스타일 26번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새로 항목축 서식에 대해서 새로 항목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갖다 놓을 때마다 설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차트 영역이고요. 범례 영역이고요. 아래쪽은 가로 갑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로 갑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 항목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세로 항목축 서식은 축 레이블을 낮은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 레이블 찾으셔서요. 축 레이블 여기 있나요? 축의 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낮은 쪽 선택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입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 차트 영역이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에 검정 어둡게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은 레이아웃에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제목에 가셔서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연령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글자 크기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2를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범례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트에 대한 다섯 개의 서식 작업, 다섯 항목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세부 설정을 작업하기 위해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닥글 편집, 가운데 구역에다가 우리는 페이지 번호를 넣겠습니다라고 삽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기호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1이란 숫자, 1페이지니까 1이란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작업 차트 살펴보셨습니다.